너 솔직히 말해. 뭘요, 아버지? 나 구치소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?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? 당연히 합의됐으니까. 거짓말 하지 마라. 네가 무슨 돈을 합의했는데? 어째 내가 이상하다 했다. 그렇게 갑자기 나 풀려나온 것도 이상했고, 네가 선뜻 단지랑 결혼하겠다고 했던 것도 이상했어. 뭐야 너? 무슨 짓 한 거야? 그런 거 없어요. 단지 좋은 아이고. 그래서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했다. 네가 단지랑. 너 사실대로 말해. 너 그 애 엄마랑 뭔지를 꾸민 거지? 나 구치소에서 꺼내주는 대신 그 여자가 너더러 단지랑 결혼하라고 억지로 시킨 거지? 그래야 나 빼준다고 그 조건 건 거지? 무슨 소리세요? 아니에요. 좋아, 그럼. 내가 직접 확인해보마. 예? 내가 은여사 그 여자 찾아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. 아버지. 죄송해요. 뭐? 맞아요. 아, 너 어떻게... 그럼 단지는? 그것도 모르고 네가 서진이 단념하는 조건으로 그것 때문에 저랑 결혼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한단 말이냐? 평생 마음엔 서진을 품고 몸뚱이만 단지랑 살면서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면 뭔데 그럼? 저 서진이 잊을 거예요. 평생 안 볼 거예요. 단지한테 평생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단지 위하면서 살 거예요. 믿어주세요, 아버지. 아,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? 단지 불상에서 어떡하냐?